안녕하세요.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.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죠? 이런 질문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. 출생 시에는 50% 정도 보통으로 태어났는데 4개월도 되기 전에 90%를 넘어가는데도 아기가 잘 안 먹는다고 상담받으러 오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. 그런데 아기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많이 먹으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요. 적게 먹으면 몸무게가 적게 나갑니다. 간혹 분유통에 적힌 양을 기준으로 수유하면서 억지로 그 양을 다 먹이려는 부모도 있는데 그건 정말 곤란한 이야기입니다. 아기마다 먹는 적정량은 다 다릅니다. 아기가 가진 엔진의 크기가 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수유량은 같은 몸무게라 해도 천차만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유통에 적혀있는 나이별 수유량 이런 거 믿고 그대로 먹일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간혹 킬로그램당 얼마를 먹여야 한다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그 양을 꼭 먹여야 하는 줄 알고 있는 부모도 있는데 이 역시 곤란한 이야기입니다. 아기가 잘 먹느냐 못 먹느냐 그 기준은 출생시 몸무게 대비 몸무게의 증가를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육아책을 볼 때는 항상 몸무게 성장 기준표를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 육아책 중에는 이 표가 없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럼 이것은 육아책이라고 보기 힘든 책입니다. 아기는 신생아 때부터 24시간 모유동식 하면서 아이가 먹고 싶어 할 때 충분히 먹이고 다음 배고플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럼 아기들은 자기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합니다. 물론 모든 아기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기 몸무게를 확인한 후에 먹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